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본문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또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소들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중심인 이 언약궤를 빼앗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언약궤를 통해 그들에게 끼친 화 때문에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젖먹이 소 두 마리를 사용하여 어깨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한 것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수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한치 오차도 없이 향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쁨도 잠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은 먼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고 또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소들이 젖먹이 새끼를 버려둔 채 궤를 메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가는 길에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울며 순종했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순종케 하신 하나님이라면 짐승보다 못한 우리 역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어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 그들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일에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경유리 여기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여나 벳샘에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